괜찮은데? 저의 드라마 남과여 많은 사탕 사탕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동해 이설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다양한 관계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와 떠나가지 못한 남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욱입니다. 정현성입니다. 7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헤어질까 말까 하다가 이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싱크로율은 90%? 92%? 94%? 네, 처음에는 이제 한성욱 역이랑 이게 잘 어울리나? 워낙에 이제 털털하고 좀 모든 면에서 다 솔직하고 막 그래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끝나고 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성욱이를 그리고 이설 배우를 생각했을 때 와 성욱이와 완전 찰떡이구나. 실제 이동해라는 사람과 연애 초기에 정현성의 싱크로율은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 초기의 현성과는 100%.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저는 사랑해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해. 관계성 미침. 응, 우리 되게 오케이. 많잖아. 얽히고 설킨 게 많잖아. 맞아. 드라마 미침. 따라하지 마. 왜? 미침 빼. 딴 거 해. 빛나는 케미.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하는 사람이야. 빛나는 케미. 관계성 미침. 남쪽으로 가면 과일이 많다는데 여기는 없나요? 나쁘지 않았다. 현성이는 실로 로봇처럼 맨땅에 헤딩해도 끄떡없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괜찮은데? 멋있다. 네, 저희 남가여를 기다리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다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다리셨던 것만큼 저희가 좋은 드라마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키 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남가여 많은 사탕 저희 드라마 남가여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on 비키. 바이바이.